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암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선정해 오신 호남 지역 뉴스들 얘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요. 예, 계엄군과 5.18을 예고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시가 시청에서 개최한 중앙공 1지구 공개 토론회가요. 고성과 상호비난에 토론 거부로 파행이 됐습니다. 네. 또 일조량이 급감하면서요. 전남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까지 피해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광주 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 예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서요.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버스비보다 싼 1,000원의 아침밥이 광주 전남에서 큰 허옹을 얻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 5.18 진상조사위의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오면서 각 항목마다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예, 우려를 그렇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일단 예, 광주일보인데 타이틀은 명령에 복종했을 뿐 이렇게 하면서 계엄군 면제부준 보고서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 논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광주일보 유현재 기자 기사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요. 계엄군과 5.18을 예고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요. 각각 경찰의 사망 상해에 관한 피해하고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것인데요. 네. 진상조사의 위원들은 두 사건 모두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 불능. 그렇죠. 네. 예, 또 문제는 보고서에 대다수 계엄군은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는 결론을 실었는데요. 광주 시민을 학살한 당사자들에게 섣불리 면제부를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이었다. 네. 어떤 문구의 내용이 또 문제가 되는지 더 들여다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요. 대다수 하급제대 지휘관이나 부하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고요.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또 대다수는 정당한 명령으로 인식하고 진압작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또 계엄군은 가해자고요. 광주 시민은 피해자라는 흑백 논리가 만연해 있다고 하고요. 또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대해 폭력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을 탓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더라도 피해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인명이 살상이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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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오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5월 14일에서 17일까지 전국계엄 이전의 경찰에 시위 저지 및 해산 작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요. 네. 시위대가 돌을 던져 66명의 경찰 상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요. 경찰 사망자가 49명에 달한다는 표를 삽입해 둔 것이 대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네. 또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일부 무기고 피탈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만원 등 5.18 애국 세력들이 이용하는 시위대에 선제 무장설을 정면 반박하기보다는요. 그들 주장에 여지를 준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시위를 하게 된 것은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예.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예를 들어서 진압군들이 너무 사람들을 예. 강하게 진압을 하니까 또 무장을 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을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게 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지.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5.18 관련자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5.18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겠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 채 조사를 마치게 되면요. 5.18 애국 세력들은 이를 애국의 빌미로 삼을 것이 틀림없다고 했는데요. 4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허사로 돌리게 된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4년이나 조사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관련해서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내일 아침에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뉴스입니다. 전남일보인데 중앙공원 일지구 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는데 예고된 파행이었다. 준비 안 되고 급조였다. 예, 이렇게 질타가 쏟아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일보 노병화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중앙공원 일지구 관련 공개 토론회가요. 고성과 상업인 안에 토론 거부로 파행이 됐습니다. 네. 또 이번 토론회는요. 지난 4일 한양이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요. 토론을 열자는 요청을 수용했는데요. 그간 중앙공원 일구 관련 토론회 개최에 관련해서요.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던 강주 시로서는 이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네. 이전부터 첨예한 갈등이 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도 이런 문제가 좀 예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3월 4일자 전남매일신문 보도에서도 보듯이 한양 기자회견에서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를 3.3제곱미터 평당 1,990만 원에 선분양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인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에서요. 사업자 간 법정 다툼에 이어서 선분양가를 둔 특혜와 속임수 논란으로 번지는 진흙탕 양산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도까지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상대로 해당 토론회는 일반 시민 참여는 거의 없었고요. 양쪽 관계자하고요. 광주시 공무원들 위주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아, 토론회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고요? 예, 거의 없었습니다. 예. 양측 업체 관계자, 공무원들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토론회 개최를 제안받은 후에요. 이틀 뒤로 잡으면서 급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책임론이 제기되면서요.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에 다시 토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시민단체와 또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반응. 토론회 참석을 지금 양측이 거의 대부분 했다고 하니까 반응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경실련 관계자는요. 네. 광주시가 이번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지 또 광주 시민 누가 알고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관계자들 외에 시민들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이것이 공개 토론회인지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아, 경실련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광주시가 지난 토요일, 지난 금요일 8일 날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선분양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242페이지에 관한 거대한 양을 공개했기 때문에 시간상 분석할 시간이 없었고요. 기존의 선분양 시와 후분양 시에 대한 타당성 중간 보고서 공개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선분양에 대해서만 세부 내역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은 후분양도 앞으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만 앞과 뒤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공개해 주고 예를 들어 토론회가 있다면 또 미리 또 공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네. 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서 진일보 하긴 했는데 네. 선분양에 대한 것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후분양도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잡음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좀 해달라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자, 다음은 남도일보 하늘도 무심하다. 일조량 급감에 전남 농가에는 곡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조량 하긴 지금 최근에 비 내린 날이 흐린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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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련된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남도일보 박정석 기자의 보도인데요. 7일 오전 전남 담양군에서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유정중 씨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딸기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맞아, 지금 딸기 나올 때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딸기밭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딸기밭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다. 이거 비 때문인 것 같은데, 습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난 1월부터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서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담양 지역 2월 일조 시간은 총 115시간인데요. 최근 10년 평균 일조 시간 177시간 대비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일조량이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기 생산량은 예년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그렇습니다. 예. 더욱이 천정부 조치선 난방비하고요. 인건비까지 농장 운영비에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인근에서 딸기 농사를 짓던 40대 젊은 농부가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농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남 지역의 농가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닌데요. 멜론으로 이름난 전남 나주시 세지면 또한 유례없는 일조량 감소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피해 농민들과 전라남도의 반응, 뭐 향후 뭐 계획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철문 나주 세지 멜론 연합의 총무는요. 네. 당도가 오르려면 충분한 강압성이 필요한데요. 해가 뜨질 않으니 재비 기간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10분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는요.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제외로 인정하고요.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제외로 좀 했었다면 그 젊은 40대 농부가 이 대출 이자를 좀 유예를 좀 해 줬더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40대 농부의 예. 대출 이자를 좀 유예를 해 줬더라면 많이 힘들하지 않았을 텐데 미리미리 좀 이게 좀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메일인데요. 광주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 이 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메일 최한준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 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서요.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6일 보도자를 냈는데요. 지역 일선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했는데요. 각 학교 과정한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 지급 기준이 상위에서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긴 해요.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기존에는 여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라는 예, 게 있을 텐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이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데요. 네.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긴 합니다. 여비 규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예.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최대 3만 원을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인데요.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서요.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요. 국민혈세에서 이원의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무등일보의 소식인데 버스비보다 싼 1,000원의 아침밥. 광주 전남에서 큰 호응 얻고 있다. 예. 요즘 같은 좀 고물가에 좀 어려운 시기에는 예. 한 끼 해결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무등일보 한경국 기자의 보도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에요. 참여하는 대학교가 지난해 144개국에서요. 올해 186개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사업에는 전라권 21개 학교하고요. 광주에서는 조선대 호남대 등 5곳이고요. 전남에서는 동신대 목포대 등 7곳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거 한 대학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점심 때 가서. 맛은 어쨌든가요? 괜찮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학교 식당. 그리고 이게 예.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 지자체에서도 좀 내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1,000원으로 맞춰진 것 같던데 예. 1,000원에 밥상 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요.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데요.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1,000원의 아침밥은 고급 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대학생 만족도가 높고요.
전남대 추가 지원으로 대학교의 재정 부담이 해소되는 동시에요. 전남단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함께 참출했다는 후문입니다. 전남쌀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있었다. 뭐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예,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예, 아침 간편식 사업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아침 간편식 사업을 관내 초중고 61개 학교에서요. 5천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고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학생은 89% 또 학부모는 92%인데요. 교직원은 84%가 만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특히 교직원은 74%는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로 지원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요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청 앞으로 계획도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아침 간편식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3월 중 2024년 아침 간편식 운영 계획을 갖는 학교에 안내한 뒤에요.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남쌀 소비가 확대되도록 대학 측과 상생 협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전남쌀 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많이 좀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 마지막으로 전주 MBC 소식인데 10조 뭐에 쓰고 있나 지방 소멸 대응기금 논란. 이건 우리도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오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 상당히 핫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건물짓기에 편중되면서요. 인구 늘리기 정책이 맞냐는 지적인데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조가 목적과 다르게 쓰여서요. 효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407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문제 제기된 의문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런저런 건물 짓기에 못도할 뿐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또 출산과 아동보건 등 직접 연관이 있는 건축 사업도 산후조리원 건립 등 세 개뿐이라는 질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전북자치도는 기금 사업에 80%가량의 건물 짓기에 편중돼 있는데요.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건물 짓기에 몰두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좀 대책으로 돈이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시설 사업이 많은데요. 예, 효과성이 확실히 제한적이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돈만 쓰고 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도요. 난임 시술비하고요.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도 지자체에 미루는 실정인데요. 실질적 효과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또 행안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줄을 두자고 하면서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어떻게든 좀 이 돈이 좀 쓰여진다거나 아니면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 예. 이것도 좀 해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돈이 좀 쓰였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좋은 예. 말씀입니다. 예. 자, 뉴스 정리하면서 드시는 생각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다른 메인 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요. 계엄군과 5.18을 예고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고요. 또 일조량이 급감하면서요. 전남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농민들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딸기 수확량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쯤이면은 딸기가 이제 막 출하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내일 저희가 뭐 예고해 드린 것처럼 5.18 관련해서도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의 김희송 교수와 함께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결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지 예. 이거를 확정해 버리면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기 토론을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고치고 또 후손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시점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예, 당시가 지금 뭐 100년, 200년 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 같은 걸 왜 특정하지 못하는지 예, 예. 특정을 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